다음으로는 디모데 외에 여러 동역자들의 어떤 행적과 그들의 어떤 위상을 살펴보고요. 이들과 디모데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디모데의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타 동역자들과의 이제 관계인데요. 거기에 중요한 사람들을 제가 뽑았습니다. 디도, 실라, 바울 서신에서는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리스보라든가 가이오라든가 뭐 스데바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에라스도든가 아니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회당장 뭐 소스데네라든가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들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약해서 중요한 사람들 디도부터 해서 우리 아볼로까지 이렇게 추려서 이들과 디모데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디도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동무요. 코이노노스라고 이렇게 원어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디도가 언제부터 바울 선교에 동역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갈 때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하면서 디도 이름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만났고 어머니가 누구고 이런 그리고 외가가 어떤 신앙을 가졌고 하는 그런 이제 소개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거기에 합류해서 이제 디모데가 계속 바울 사역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나오는데 디도는 그런 어떤 이야기 없이 그냥 불쑥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언제부터 바울 선교에 함께 동역했는지는 딱히 잘라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디도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각주 8번에 보면 제일 뒤에 있습니다. 디도라는 이름은 고린도 후서에 8번, 갈라디아서에 2번, 디모데 후서에 1번, 디도서에 1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도행전에서는 디도가 한 번도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같은 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인데요. 그러면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하고 이제 일치하는 내용인데 갈라디아에서는 분명히 디도라는 이름이 나오고 디도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으로서 어떤 바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샘플 역할을 하면서 이제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사도행전에서는 한 번도 디도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 때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내용과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이제 맞추기가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흉년이 들고 그래서 이제 부조를 위한 예루살렘 방문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또 예루살렘 방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의 이 예루살렘 방문과 사도행전 예루살렘 방문이 11장이냐 15장이냐로 좀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의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의 내용과 이제 같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고 저도 또 연대기를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이 더 타당한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의견에 이제 동의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즉, 이제 11장, 사도행전 11장이 만일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의 내용과 같다면 바울이 디도를 아는 것은 1차 전도여행 전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가 일치한다면 바울은 디도를 이제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알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연도기록을 볼때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는 사도행전 15장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이
일행의 그 선교 사역에 디도가 합류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그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바울 디도가 언제 바울 일행과 이제 그 동참했는지 바울 일행 사역에 동참했는지를 우리가 그렇게나마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3절 같은 데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제자로 삼고 그에게 이제 그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맨 먼저 했던 일이 이제 할례를 준 것이었는데 바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 실례로서 하나의 그 실제적인 샘플로서 바울은 디도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디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사도회의 때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디도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관련이 깊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주에서 주 8번에서 그 디도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 성경을 보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8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2회, 디모데 전후서에서 1회, 디도서에서 1회 나눈 것을 봤을 때 다른 서신과는 아주 그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고린도 후서에 그 집중해서 디도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런 바울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장기 체류를 하던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로 보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고린도 그 전서를 이제 보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고요. 그 말은 원고에 빠져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아까 얘기했던 중간 방문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이 노력도 무의로 끝나자 바울은 소위 말하는 그 근심케 하는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고린도후서 2장 4절,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슬프게 했던 편지라는 이 서신을 보내서 이 서신은 아직 우리 성경에는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간절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디도를 보냈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 13절, 그다음에 7장 5절 같은 데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초조하게 디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까 바울은 부득불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근데 마게도니아에 갔을 때 바울이 디도와 이제 만나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복음의 그 정도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뻐서 디도와 함께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는 내용들이 7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마게도니아에서 그 바울은 고린도에서 온 디도를 만났고 그들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다시 신앙의 정도를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디도는 그 정상으로 돌아온 교인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그 신앙 상태를 확인하고 기쁨과 안도감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와서 마게도니아에서 바울과 만났던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도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그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고린도후서 7장 13절, 8장 16절 등등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근심의 편지가 전달된 이후에 디도는 물론 바울의 이제 그 부탁 때문에 방문했겠죠.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디도를 재차 보내는데요. 모금 사업을 완수하라는 임무를 주면서 또 디도를 고린도에게 고린도로 갈 것을 권했을 때
디도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와 함께 갔다 이렇게 말하고요.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보면 이처럼 그 신실한 디도에게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증거를 보여야 된다. 즉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그 내용을 이제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디도는 사심 없이 모금 사역을 잘 수행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잠깐 이 여기가 좀 이제 바울의 그 행적에서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그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오고 중간 방문하고 디도 보내고 했던 것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그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제 디모데를 보낸다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 전서 16장 10절 같은 데 있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이제 바울은 현재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먼저 이제 디모데를 이제 파송한다고 고린도전서 16장 10절 같은 데 나옵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파송하기 전에 물론 고린도전서를 이제 발송했겠죠. 고린도전서를 발송하면서 거기서 이제 디모데가 곧 갈 것이니까 너희는 그를 잘 영접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이제 잘 그 배우고 명심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 열심히 이제 헌신해서 봉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발신인이 바울 외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고린도후서를 쓸 때 이미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던 디모데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에베소로 귀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중간 방문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이나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곧 세 번째로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1차 방문과 2차 방문 사이에 바울이 중간에 잠깐 이제 갔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귀환했고 디모데를 파송하고 귀환했던 것은 이제 계속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 이제 노력하는 그런 일환인데요. 디모데가 귀환하고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제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바울이 중간 방문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적자나 새로운 문제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중간에 방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도 이제 돌아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근심 어린 눈물로 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런 표현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이나 7장 8절 같은 데 있습니다. 즉 근심에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편지가 고린도 후서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보는데요. 예를 들면 그 10장에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가 그런 편지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눈물의 편지는 지금 우리 성경에 이제 보존되어 있지 않은 잃어버린 그런 이제 편지입니다. 이런 그 근심 어린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파송한다는 내용은 고린도후서 이제 그 7장 5절 이하에 있습니다. 디도를 보내서 이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바울도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죠. 그랬는데 디도를 통해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돌아왔다. 자기들에게 돌아왔고 신앙의 사도를 버리고 정도로 다시 이제 돌아왔다는 그 내용의 말을 마게도니아에서 듣고 바울은 굉장히 이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는 소위 말하면 이제 기쁨의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그 디도가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와서 제외를 했죠. 그래서 다시 바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도를 파송하면서 이 목적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제 헌금을 디도를 통해서 잘 모금해 가지고 자기가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기뻐할 그런 그 영적인 열매를 너희가 이제 거두라 이렇게 부탁하고 이제 디도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가 갔고요. 디도를 그 보냈다는 이야기는 고린도후서 8장 24절 같은데 저가 너희에게 이제 가거든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내라. 여기서 저희란 디도와 한 형제를 이제 보냈다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이제 파송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와 그 에라스도를 보냅니다. 19장 그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이제 갈 때 에라스도를 이제 파송하고 보내고 자기도 이제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라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3개월 있었고요. 여기서 로마서를 쓰죠. 그리고는 이제 모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특별히 디모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디도는 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그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하고 비교했을 때요. 자, 다른 서신에 따르면 이제 그 목회 서신으로 넘어갑니다. 디도는 그레데에서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 이제 크레타 섬이죠. 지금의 크레타 섬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기는 바울 자신은 이제 니고볼리에서 머물 텐데 겨울을 이제 이 나기로 바울은 결심했는데 그곳으로 디도도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디모데 전서에 이제 디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디도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그러나 디도 그 유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디도 유스도가 디도가 아닌가 이렇게 그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사본들은 그 디도스 유스토스가 아니라 그냥 그 티티우스 유스토스라고 그렇게 읽고 있고요.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디도가 아니라 티티우스라고 읽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아예 티토스를 생략하고 그냥 유스토스라고만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 유스토스가 이 디도하고 동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디도를 정리해 보면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열정이 넘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던 그런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성령이나 그 사역의 스타일에 있어서 바울을 굉장히 많이 닮았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바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냐. 여기서 우리란 바울과 디도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보조로 일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과 바울 그 디도의 그 사역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성령 그리고 동일한 보조로 일했다고 디도를 자신과 그 연결시킨 것을 보면 성령의 역사나 또 사역 스타일에 있어서 디도는 굉장히 바울과 흡사했던 바울을 닮았던 그런 사역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을 걷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자원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열심히 애썼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디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이라고 해서 디모데와 더불어 디도를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동역자 중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디모데와 디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과 디도의 어떤 관계,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 친밀했던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아들이라는 점에서 아마 바울이 디도에게도 직접 세례를 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른 디모데의 예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디도도 바울에 의해서 그 기독교로 개종되었을, 그래서 세례를 받았을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